만약에 조가 있으면 살짝 뒤로도 막 연결시켜 주시고요. 앞으로만 다소 게 하지 마시고 이끼시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조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안정감 있겠죠. 위에서의 막 퍼지는 거하고 밑에 그림, 그러니까 바인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로 이렇게 앞에를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 해서 여기 이끼시야를 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가지런히 넣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꽃을 꽂아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주황색 계통으로 해서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인딩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아를 준비를 했고요. 달리아가 좀 약간 무거워요. 그럼 여기 약간 처지거나 망가진 거는 좀 약간 이렇게 따주셔도 돼요. 따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꽂아주시면 돼요. 먼저 너무라도 밑에다가 깔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훨씬 더 봤을 때 색하고 구조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깔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게 되죠. 그래서 너무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의도적으로 날 보려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너무라도 앞쪽을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다 만약에 그린색을 강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얘가 그림이 크기 때문에 그 조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무라가 좀 약간 이렇게 이런 공간이 찢어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강하게 색을 넣어서 그린색을 강하게 넣어서 짙은 색을 넣어서 같이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장미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미도 이렇게 그린 잎은 다 따주셔야 되죠. 망가진 거나 이런 건 다 정리를 하시고 또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장미가 물올림을 잘 해줘야지 얘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물올림을 미리 먼저 잘 해놓고 꽂게 되면 장미는 정말 예쁘게 오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미는 물올림을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올림 할 때는 항상 여기 꽃을 담가 놓을 때 장미는 물에 담가 놓잖아요. 무조건 기본으로 이 물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 정도 물에 들어갈 정도의 이거를 정리를 싹 해주시고 이렇게 비워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사선으로 길게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지만 얘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썩어서 꽃이 금방 시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잎을 정리해서 물에 담가 놓으시는 것이 장미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 여기 길게 칼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길게 여기가 단면이 길수록 얘가 장미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할 때 물에 담가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잎이 물속에 닿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면서 담가 놓으시면 훨씬 장미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장미랑 달리아랑 같이 꽂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호랑이 눈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어두운 색 같이 연결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아도 마찬가지로 얘도 물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약간 물에 담가 놓으시면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얘가 예뻐요. 꽃시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일주일 정도는 더 볼 수 있죠. 수직형이라 그래서 이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같이 연결해서 넣으면 수직형처럼 네, 작업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밑에를 따주셔서 닫힌 부분은 꽃꽂이 할 때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꽃도 뭐 달리아만 망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꽃들이 전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제거해서 꽂고 그 다음에 예쁘게 하시면 돼요. 장미도 해서 넓게 옆으로 다 퍼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같이 연결해서 꽂고요. 그래서 다일리아도 옆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다일리아도 같이 꽂고 잘 빠집니다. 다일리아가 망가진 거는 잘 빠지기 때문에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조를 이용한 방사형이면서도 수직으로 약간 변형된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가 좀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부분도 있고 이 기시하는 위로 돌출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같이 조를 넣었거든요. 조하고 밑에서는 또 같이 색이 위에서는 주황색이고 밑에서 주황색이 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린색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인딩 역할을 하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작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를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그 점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려면 미리 조절을 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작업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다 보니까 이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이에다가 이키시아에다가 전부 다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뒤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바인딩을 해놨는데 앞으로 쏠리게 되면 제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뒤로도 들어가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